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기 화물 보수교육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충북교통연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0분이고요. 연수원 도착 시간은 8시 39분입니다. 작년에도 요맘때쯤에 받았던 것 같은데 항상 연초에 받아야지 하면서 막상 들어가 보면은 또 일요일날 예약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받으러 갑니다. 저는 남바가 충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충남 이쪽에서 받으면 좋은데 아 그게 안 돼가지고 예전에는 당진에서 그냥 만원 주고 타시도 교육 이래가지고 만원 주고 받았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타시도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다른데 경기도는 잘 돼있던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좋은데 아 충북은 시골이래가지고 코로나 때는 뭐 면제도 한번 받고 스마트폰 교육도 받고 이래갖고 괜찮았는데 아 지금은 온라인이 없어가지고 직접 가야 됩니다. 충남권 말고는 어차피 나도 또 한 시간 가야 되니까 저기 수원이든 공주든 뭐 이래 버리면은 별 차이 없어가지고 미루다가 오늘 일요일 예약돼가지고 교육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조금 나아요. 지금은 7시 55분이고요. 8시 38분 도착 예정입니다. 현재 한 49km 남았네요. 일요일날 버스 전용 차선 하는 건가? 이 동네를 잘 안 와봐가지고 모르겠네요. 눈치껏 일단 승용차들이 안 타니까 1차선 타면 안 될 것 같다. 차량 내비를 켰거든요. 타면 안 된다 그러네. 이용 불가. 팀이 뭔 그런 걸 왜 설명 안 해줘. 저 새끼 뭐야 아반떼. 타면 안 되는데. 요즘 화물차 우리 출해라 대형차들 2시간 운행하고 15분 휴식하는 거 그거 막 말이 많던데 오늘 연수원 가면 그거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그 어떤 빡대가리가 그걸 개발해 냈는지 아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 하잖아. 그거 2시간 운전하고 15분 휴식이라는 게 우리 화물차가 솔직히 사고 나면 대형 사고잖아요. 근데 맨날 뉴스는 뭐 졸음 운전이라고 하는데 졸음운전으로 인해갖고 사고 나는 경우도 많겠지. 근데 내가 막상 이게 대형 트럭을 해보니까 사고가 10건 나면 10건 다 졸음운전이냐 그건 아니거든. 내가 이건 뭐 반박을 할란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졸음운전은 솔직히 10% 20%고 나머지 7, 80%는 말 안 해도 알잖아. 70% 80%는 근데 뭐 굳이 뭐 2시간 운행하고 15분 휴식하면 졸음운전 사고가 줄어드느냐 그건 조금 약간 회의적인. 아무튼 뭐 나라에서 한다니까 뭐 별로 뭐 태클 걸 마음은 나도 또 뭐 구속수사 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리고 졸음운전을 아니 만일에 2시간 운행하고 15분 휴식을 할것 같으면
우리가 짐을 실으러 갔으면 빨리 실어줘야 될까, 애가. 도착 시간이 있는데, 갖다 줘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졸음 운전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 그 원인을 알아가지고 해결해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2시간 운행하고 15분 휴식해라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앞뒤가 좀 문제 해결 능력, 화물차가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걸 해결해야지. 예를 들어 졸음 운전의 원인이 뭐냐, 물건을 실으러 갔다, 그럼 빨리 실어줘야 물건을 하차하러 가지. 하차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물건을 빨리 안 실어주니까 이제 기사 입장에서는 잠도 못 자고 이제 무리해가지고 달리는 거지. 그런 것도 졸음운전 사고의 한 원인이 되는데, 그런 해결책들은 없이 그냥 기사들한테만 2시간 운행하고 15분 휴식하라 그러면은 엉뚱한 짓을,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 욕을 얻어먹는 거지. 우리 화물차 기사들은 힘이 없으니까 2시간 운행하고 15분 휴식해야지. 내가 운행 거리는 정해져 있고 운행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걸 중간에 15분씩 쪼개버리면 휴게소 가서 15분을 더 쉬고 나면 운행 시간이 더 늘어지잖아, 근무 시간이. 그럼 내가 잠잘 시간이 더 부족해지잖아. 예를 들어 내가 쭉 가고 지금 15분만 더 가면 목적지 도착인데 거기를 못 가고 중간에 한번 쉬어가지고 15분 쉬어야 되면 그 리듬 깨지잖아. 아이, 그, 뭐, 그런 것까지, 뭐, 그, 공무원들이 알겠나? 모르지. 이 많은 차들이 다들 연수원 가는 차들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일요일날 이 시간에 지금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차들이 이렇게 많아갖고 차가 막힐 일이 없거든. 일요일날은 예약하기 힘든데 운 좋게 예약을 했습니다. 연수원 들어가면은 먼저 온 차들이 앞쪽으로 주차를 하고 나는 35분인데 뒤에 온 차들은 뒤쪽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오는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오전 교육 끝나고 저기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지 차를 뺄 수가 있습니다. 앞차들이 밥 먹고 차를 빼니까 못 나가거든요. 강제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오, 차 막힌다. 좌회전차들. 내 뒤에도 차들이 좀 많아졌다. 교육 끝나고 식사하고 가세요. 바로 가세요. 예, 아니 식사하고요. 예, 연수원도 들어가세요. 오른쪽. 고맙습니다. 응? 뭐야, 바뀌었나? 저 사람이 그 뭐 책임자 했던 것 같은데? 응? 요즘은 저기 저한테 밭에 못 들어가나? 너무 빨리 왔나? 철저히 없는 거 아니에요?
맥 한번 녹음하세요.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오일이 여러분들 제일 맛있어요. 지금 합성오일이라 오일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직접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일 이렇게 부서. 오일이 없으면 운행이 안 돼. 특히 화물차 사장님들은 자, 오일을 붓고 이렇게 돌아가죠. 단순히 시동만 걸으니 마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베어링 하나 있어요. 가까이 와서 보세요 여러분들. 요 베어링이 신동하고 똑같아 강해. 10개 15만 야, 차들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왔나? 씨발 못하겠는데? 이거 뭐 지하 바라는데 이걸로? 이렇게 머리 두피 하는 거네. 그래도 앞차들 안 나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빨리 나왔네. 12시 52분입니다. 와, 여긴 또 처음 와보네. 여기는 화물차가 못 들어오니까. 직전 하이패스 특별입니다. 이어서 진입하실 방향에서 안전운전하십시오. 3시 도착이네.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교육해주고 2시간 운행하고 15분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네요. 그거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도 좀 있고.